1500 봅시다. 여기까지는 거기서 많이 풀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풀었을 때 해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일단 풀어봐야 되겠네. 얘를 맞냐 안 맞냐, 그지? 풀어봐야 되죠. 풀어봅시다. 그러면 얘 뭐 풀어보면은 a 플러스 2b 그 다음 여기 x 플러스 a 마이너스 4b가 0보다 크단데, 얘 1차 상수니까 상수 넘기면 되겠지. 상수 넘겨봅시다. 그럼 a 플러스 2b x, 자 얘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4b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 x의 개수로 나눠줄 거죠. 근데 x의 개수가 지금 미정 개수죠. 문자죠? 양수인지 음수인지 부정식에선 반드시 체크해야 되지. 이해가냐 안 가냐? x 나눠주면 a 플러스 2b,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일단 안 해준 거야. 부등호를 비워놓은 거야. 나 마이너스 a 플러스 4b, 숫자는 숫자 덩어리들은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부등호만 선택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뭐랑 해가 똑같다 그랬어. 얘랑 해가 똑같다 그랬지. 그럼 결국은 얘가 뭐랑 똑같다? 얘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 두 개가 같은 거잖아. 네. 여기까지 이해 가한가? 네. 그럼 부등호가 여기서 일로 갔다는 얘기지. 네. 얘도 이거라는 얘기죠. 네. 바뀌었지? 그럼 여기서 체킹해야 될 게 뭐야? a 플러스 2b로. a 플러스 2b는 음수라는 얘기지. 이거를 써먹든 안 써먹든 너희들은 반드시 체킹해야 돼요. 이걸 안 써먹는 문제가 중학교 유형에 나오는 쉬운 문제들. 얘를 써먹어야 되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 얘는 이걸 써먹어야 되는 문제들. 이걸 체킹 안 해놓으면 안 돼요. 고등학교 때 무조건 체킹해야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여기까지 체킹했어? 그러면 a 플러스 2b는 음수라고 했죠? 그럼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이 덩어리랑 얘랑은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럼 봅시다. a 플러스 2b 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4b가 뭐랑 똑같아야 돼? 2분의 1과 똑같아야 되겠죠? 보면 뭘 하고 싶다? 대각선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곱한 거니까 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8b랑 같다. 이해가요? 마이너스 a 넘어가니까 3a는 2b 넘어가니까 6b랑 같다. 3 약분대주면 a는 뭐랑 똑같다? 2b랑 똑같다. 이 두 가지를 체킹을 해놔야 돼요.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모르지만 얘 두 가지는 반드시 체킹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거 좀 적어놓고서 선생님이 지금 이거 풀게. 이제 이거 해보라는 게 목적이니까 됐죠? 적어놔요. 키핑 해놓고 이제 문제 또 다시 이제 이걸로 가는 거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풀라 그랬어. 그럼 풀는데 상수는 넘기면 되는 거죠. 2a-bx 그 다음에 5a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a, 마비 넘어가니까 플러스 b, x의 개수를 나눠줄 거죠. x의 개수를 나눠줄 건데 x의 개수가 미정계수죠. 그러면 어때요? 부등호 방향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는 상태지. 그냥 비워놓고 그냥 나눠줘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그럼 이제 이게 부등호 방향이 바뀔지 안 바뀔지 봐야지. 한마디로 무슨 뜻이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봐야 되잖아. 아까 키핑해놨던 두 가지 있었죠? 뭐뭐가 있었어요? A는 2B가 있었고, 그 다음 A 플러스 2B는 0보다 작다라 그랬나요? 그럼 보세요. 이 두 가지 관계를 키핑해놨던 거 두 가지 이렇게 나란히 쓰고 나니까 뭐 하고 싶은 생각 안 드냐? 그렇지. 대입이죠. A가 2B라고 했으니까 A 대신에 2B를 넣어본다 이거야. A 대신에 2B를 넣어보니까 어떻게 돼? 2B 플러스 2B는 0보다 작다. 그럼 4B는 0보다 작다니까 B는 뭘까? 음수라는 얘기지. 이제 가냐 안 가냐? B는 음수라고 해서 너희들이 B의 부호를 찾아낸 거야. 그럼 B가 음수니까 A도 뭐 있어? A도 음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야 안 가요? 이해가? 그럼 이 두 가지를 여기다 넣어야 되냐? 아니야. A, 여기다 두 가지, A도 음수, B도 음수니까 2a-b는 뭐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오류를 범해요. 2a 플러스 b라는 거야. 음수겠지 무조건. 근데 2a-b잖아. b랑 a랑 절대값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 지금. 이해 가냐 안 가냐? 무슨 말인지 얘가?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넣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넣어봐. 얘를 a 대신에 2b를 넣어봐. 그러면 어떻게 돼? a 대신에 2b를 넣으면 4b-b 그 다음 가로 열고 여기 f 이렇게 나와버리지? 그 다음 여기 A 대신에 2B를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B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지? 네. 여기까지 이해 가야 안 가야? 이해 가야? 그럼 여기서 체킹을 해봐. 요거 뭐야? 3B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3B 자체는 음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음수로 나눠준 거잖아 지금. 네. 음수로 나눠준 거니까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해? 바뀌어야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안 가? 그럼 여기서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야?
그럼 3BX 얘는 마이너스 9B 맞아요? 됐어요? 그럼 3B 나눠주면서 어떻게 X는 부등호 바뀌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물론 3B를 여기다 넣어도 되죠. 상관없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요? 안 가요? 이해가? 다시 해줘? 괜찮아? 여기서 쭉 가서 여기서 A는 2B를 넣어도 돼. 아니면 여기다가 바로 2B를 넣어도 된다고. 단 2B를 넣을 때 넣더라도 목적을 갖고 넣으라고. A는 2B를 왜 넣어? A는 2B 왜 넣었어? 얘 음수인지 양수인지 따지려고. 이해가냐 안가냐? 이해갔어? 이해갔어요?